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기획 부동산 사기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신문이나 뭐 TV 프로그램,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사기 업체에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의외로 전문직 고소득자가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분들이 차고차고 모아놓은 몇 천만 원에서 몇억 되는 그런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거죠. 예컨대 대학교 교수님인 경우도 있었고요. 정치인인 분도 계셨고 퇴역하신 공무원분들 계셨어요. 대기업 임원도 있었고요. 자, 과연 이런 분들이 왜 기획부동산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소중한 종잣돈을 날려버리는지, 이 사기 유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비오톡과 사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기업의 임원 A씨가 있었어요. 그분한테는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첫째는 결혼을 해서 이미 애를 낳았고요. 둘째는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됐어요. 그리고 막둥이가 있었는데 좀 늦게 나가지고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 나이가 드실 때까지 아파트에만 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사모님도 햇빛 쐬는 걸 좋아하시고 텃밭 가꾸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인근에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좀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가격이 저렴한 단독주택을 알아보려면 경기도 양평이나 가평으로 가야 되는데, 회사가 삼성역이니까 너무 먼 거죠. 그래서 그냥 은퇴할 때까지는 그냥 아파트에 살다가 은퇴하고 나서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업체에서 하는 말이, 여기는 강남 어디 어디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 서울에 성북동에 좋은 단독주택 용지가 나와서 전화를 드렸다, 혹시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분이 원래부터 단독주택에 관심이 많던 분이라 그 지역의 시세를 대충 알고 있는데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 온그 회사한테 물어봤죠. 거기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 파실 거냐, 이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저희 회사에서 이 지역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 건축을 하려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됐다. 그래서 건축 가능한 땅인데 우리가 한 3분의 1 가격으로 급하게 지금 처분을 하고 있다, 관심이 있으시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A씨는 잠깐 고민을 하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서울에 있는 땅을 싸게 살수 있다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TV에서 보니까 부동산 업체에서 전화를 오면은 이렇게 집언을 안 가르쳐준다, 위치를 안 알려준다, 그게 기획부동산의 사기 수법이다,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 거기 주소지나 뭐 위성사진, 뭐 지적도 이런 것들 보여줄 수 있느냐, 집언을 나한테 보내달라, 이랬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언을 핸드폰으로 보여줬는데 이제 이런 지도였어요. 위성 사진을 보시면 도로 옆에 있는 땅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는 산 정상이 아니라 주위에 단독주택들이 개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개발이 될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지적도를 한번 보시면 옆에 좌측에 긴 도로가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땅은 거의 네모 반듯해요.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법정 도로, 지적도상에 도로라고 되어 있는 그런 도로와 붙어 있어야지 건축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옆에 도로가 진짜 붙어 있으니까 개발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부동산에 급히 공인인증서를 들고 달려가서 바로 계약을 했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럼 이분은 끝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차근차근히 이 땅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볼게요. 자, 토지를 볼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뭐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주소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는 그 땅을 규제하는 여러 법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고 매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상단에 지목이 대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목이 대지니까 지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위쪽에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죠. 국계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란에 보면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하면은 건물을 크게는 지을 수 없어요. 대신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인근에 유해업소가 들어올 수 없고 시끄러운 것들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이런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급 주거타운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가격도 비싸죠. 그러면 이것만 보고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밑에 보시면 뭐 여러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사고지라는 것이 눈에 띄네요. 이 사고지가 뭘까요? 왠지 사고를 친 땅이라는 그런 뜻 같죠. 그리고 옆에 읽어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 사고지,
불법 형상 변경 이렇게 써 있네요. 이 사고지가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나무가 너무 많이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 땅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의로 임목을 훼손시키는 경우 이렇게 사고지로 지정이 되기도 해요. 몰래 밤마다 농약을 뿌려놓거나 아니면 몰래 불에 태우거나 이런 방식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땅을 절토하거나 포장을 하거나 했을 때 지정되고 고시되는 게 사고지예요. 쉽게 말하자면 개발업자가 사고친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자, 이렇게 사고지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이 원상 회복을 일단 시켜놓고 그때로부터 몇 년 동안은 절대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7년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일단 이 땅을 산 그 A씨 같은 경우에는 최소 서울 지역이니까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3년 동안은 절대 땅을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 땅을 왜 샀을까요? 당연히 사자마자 집을 짓고 싶어서 산 거죠. 3년 동안 묵혀둘라고 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땅을 살 때 보통은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대출을 끌어서 땅을 샀는데 이분은 적어도 최소 3년 동안 대출 이자도 계속 내야 되고 원상 복구하는 비용도 내야 되니까 당연히 죽을 맛이겠죠. 자, 그러면 이 A씨는 원상 복구 비용을 내고 3년 동안 버텨서 그럼 집을 짓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싸게 샀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토지연계획 확인원에 밑에 보시면 그 사고지 밑에 비오톱 1등급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 1등급이라고 하니까 뭐 수능 1등급 이런 것처럼 좋아 보이잖아요. 좋긴 좋은 땅이에요. 네이버 같은 데서 비오톱 검색을 해보시면 정의가 나와요.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와 땅이라는 의미의 토포스가 결합된 용어다. 즉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의 공동 서식 장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비오톱 1등급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위한 땅이 아니고 다양한 동식물을 위한 땅이다 이거죠. 이 땅에는 희귀한 식물도 많고 희귀한 동물도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이러니까 아, 인간은 여기 쓰지 말고 동물한테 땅을 넘겨줘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는데 1등급이 굉장히 제일 좋은 거거든요. 사람한테가 아니고 동물, 식물한테. 그러면 1등급이면 절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서울 시내에 한 비오톱 1등급인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개발을 하기에. 그래서 건축업자가 이 땅을 개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청장한테 건축허가를 요청을 했는데 허가를 반려시킨 거죠, 구청장이. 이것은 동식물을 위한 땅이니까 안 돼. 이렇게 해서 그 건축업자가 땅이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야, 이건 동식물을 위한 땅이니까 너는 쓰지 마. 사람은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런 비오톱 1등급 땅을 사서 해제시키고 개발을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샀던 A씨는 어떻게 됐죠? 3년을 기다려서 사고지가 풀리더라도 당연히 개발은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산 있죠? 산을 굉장히 비싼 값에 산 거예요. 개발을 할 수 없는 땅 뭐 몇만 원 안 해요, 평당. 이제 이런 거를 평당 500, 300 이렇게 주고 샀으니까 당연히 큰 손해를 입은 거죠. 자, 기획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는 이렇게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나 아니면 친척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기도 해요. 아, 이거는 내가 진짜 너니까 알켜주는 건데 너무 좋은 땅이니까 이거 사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도 당연히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기획부동산 업자들 있죠? 그 업자들이나 그 스태프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반인들이 완전히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 보여서 자기 있는 돈 다 털어서 그 땅을 사요. 그리고 너무 아깝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그러니까 친구도 사라 그러고 엄마도 사라 그러고 동생도 사라 그러고 다 이렇게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순간에 내가 정말 오랫동안 벌어왔던 10년, 20년 동안 힘들게 모았던 종잣돈이 그냥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그 부동산 업체에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나중에 찾아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도 이렇게 불법적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구석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들 있죠. 부동산에 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대학교 때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런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집에서 살죠. 당연히 뭐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뭐 땅바닥에서 자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집을 사지 않더라도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살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지 자기한테 돌아오는 피해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틈틈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센TV였습니다.